차세대 대표 걸그룹 FX의 깜찍한 막내 설리, FX의 연체 소녀 빅토리아, 그녀들의 무한 매력 지금 공개됩니다. 지난 주말 한 광고 촬영 현장 폴짝폴짝 튀고 있는 설리 양을 발견했는데요. 촬영인지 노는 건지 막 소리까지 지르고 아주 그냥 신이 났죠. 자카.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이번엔 빅토리아 차례. 그녀만의 독특한 준비 운동이 한창인데요. 자, 체력을 아끼자. 네, 준비가 너무 과한 것 같죠? 레디 액션!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자 그녀를 따라 덩달아 카메라 감독님까지 흔들흔들 생기가 도는 촬영 현장 속에. 자, 이렇게 멋진 점프가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그녀가 향한 곳엔 바로 간식이 있었는데요. 힘쓰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깜찍한 설리와 사랑스러운 그녀 빅토리아, 이런 걸 안구정화라고 하죠. 빅토리아 설리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막 들어왔어요. 두 소녀와 상큼한 봄맞이 피크닉. 아니, 제가 먹으려고 드신 무슨 복인지 특별히 저를 위해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아, 정말 행복했는데요. 오, 진짜 좋습니다. 잘 깎죠? 제가 6년 동안 혼자 숙소 생활했는데. 네.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우와. 이제 오빠 깎아주세요. 아, 제가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요, 빅토리아랑 설리가 찍는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설리랑 빅토리아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크리스탈? 네, 여러분 동감인 거 아시죠? 아, 이거 해봤어요? 봤어요? 처음에 겁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괜찮았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번지점프 같은 것도 잘하시고. 그거 하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겁이 없어요, 우리 빅토리아는. 아니, 있어요.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와이어 액션에도 빅토리아 겁내기는커녕 능숙하게 포즈를 잡고요. 설리양은 마치 하늘을 나는 천사 같은데요. 올라가면 기분이 어때요? 올라가면요? 네.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아니요. 하루 종일 공중에 매달려 고군분투한 끝에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모태귀요미 설리씨가 주특기인 깨물어주고 싶은 표정을 마구마구 뽐내는 사이 인간인가 백조인가 빅토리아는 유연함을 마음껏 과시했는데요. 다리를 쭉 찢은 채로 음료수를 마시는 그녀, 여러분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쭉 내려갑니다. 쭉. 빅토리아 자타가 공인한 인간 콤보죠. 언제부터 공인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뿌려. 손가락 유연하는 것도 유연하는 거죠? 네, 손가락 유연해도 유연한 거죠. 네, 어머!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설리양은 어떤 표정이 본인이 생각할 때 제일 뭐 좋아요? 아, 귀여워. 놀라는 표정. 아, 귀여워요. 우리 제일 자신 있는 표정이 어떤 거예요? 무표정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봄날의 데이트. 이 사진 평생 간직할 겁니다. 막 무대에 막 서고 싶지 않아요? 어, 서고 싶죠. 저희 지금 무대 안 쓴 지 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리워요. 여러분! 여러분! 네, 저희 FX 새로운 앨범 곧 나올 거예요. 네, 많이 기다려주세요. We look cute!